어, 저는 그러면 바르느냐만 써야 돼요? 뭐 바르느냐 먹느냐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두피치료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은 탈모 중에서 남성형 탈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형 탈모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1편을 보고 2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 편에 설명드렸지만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바로 탈모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공략해 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딱 확실하게 알려진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성의 탈모의 종류에는 여성형 탈모, 생장기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전두부 섬유화 탈모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탈모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여성형 탈모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탈모이고 나머지는 남성에게서도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성형 탈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이제 남성형 탈모와 틀리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즉 디퓨즈하게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옆이나 뒤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발이 가늘해지면서 숱이 감소되는 형태를 띱니다.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는 헤어라인이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간헐적으로 남성들 M자 탈모처럼 이마가 후퇴되는 현상을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성형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이 크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기 때 우리가 여성형 탈모가 좀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어느 정도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앞편에서 설명드렸던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러한 여성형 탈모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성형 탈모의 치료로는 첫 번째 바르느냐, 두 번째 먹느냐, 세 번째 레이저 치료, 네 번째 메조세라피, 모낭주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건강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는 약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성형 탈모의 가장 치료의 기본이 되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 성분명이고 우리가 상품명으로는 미녹시딜 액, 마이녹실 액, 로게인 폼 등등이 있습니다. 자, 미녹시딜이나 마이녹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이드식으로 액으로 떨어뜨리는 형태도 있고 요즘에는 젤 타입도 나왔습니다. 자, 여성용은 미녹시딜 3%, 우리가 남성용은 미녹시딜 5%를 이제 추천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반드시 그렇게 나눠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3%인 이유는 우리가 그 미녹시딜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이마나 눈썹 같은 데에 털의 밀도가 증가되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를 하루에 두 번 바르도록 권유하지만 5%짜리를 하루에 한 번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지난번 남성형 탈모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모발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발 안에 있는 두피에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밀도가 적지만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그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모발이 비교적 좀 풍성한 상태로 있거나 곱슬머리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단순히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준다고 해서 이 두피 안쪽으로 충분한 양이 흡수되지 못하고 다 모발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즉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사실은 스프레이 타입보다는 이제 스포이드로 액을 떨어뜨려서 쓰는 타입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온 젤 타입을 더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묻혀지는 액이 뭐 이마나 다른 쪽에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다모증, 털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 부위에만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게인 폼도 우리가 성분명은 마찬가지로 미녹시딜입니다.
근데 폼 제제를 띄고 있고 우리 가끔 미녹시딜액을 발랐었을 때 약간 두피에 염증 반응, 좀 따갑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미녹시딜액을 바르고 좀 끈적거리거나 좀 따갑다 이런 경우에는 로게인 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르는 약은 엘클라넬입니다.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일종의 여성 호르몬의 유사체로서 절편에서 말씀드렸던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도 일부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는 효과적인 면에서 이 엘클라넬이 미녹시딜보다 먼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녹시딜액과 비교했었을 때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먹는 약, 즉 모발 영양제입니다. 제가 괄호로 왜 모발 영양제라는 말을 같이 썼냐면 우리가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사실은 기전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양제 같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즉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우리가 마이녹실, S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판토가가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약으로 우리가 구성성분은 약용효모, 그리고 엘시스틴, 그리고 케라틴, 그리고 사이아민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낭에 작용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모발의 성장과 그리고 모발의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른 제품들은 판토아가 나온 이후에 이 카피 제품들인데 우리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마이녹실 S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녹시딜 성분인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설명드린 약용 효모 그리고 뭐 엘시스틴, 뭐 케라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보조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발 영양제, 즉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나스테라이드, 즉 프로페시아, 뭐였죠? 남성형 탈모의 가장 첫 번째 치료 방법인 것도 여성형 탈모에선 써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남성분들이 쓰는 그 프로페시아 1mg은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뭐 2.5에서 5mg 정도로 조금 용량을 높게 썼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러한 프로페시아 계통 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인데 우리가 얼굴에 토닝하는 그러한 레이저가 아니라 LLAT, 즉 이제 LED를 두피에다가 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LED 치료가 여성형 탈모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릴 메조세라피, 즉 모낭 주사를 할 때 이 LED 레이저 치료를 같이 꼭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 주사 치료인데 이제 메조세라피라고도 하고 제가 모낭 주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지난번 남성형 탈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메조세라피라는 것이 소량의 약성분을 피부에다가 주사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모낭 부근에다가 주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모낭 주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PRP 주사, 우리 자가열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PDRN 같은 DNA 주사, 그리고 뭐 비타민, 그리고 혈관 확장제 이러한 것들을 주사에다가 믹스를 해놓고 모낭 부근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건강 보조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D, 철분 이러한 것들도 여성형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탈모 부위에는 우리 노화 과정에도 원인이 되는 유해 활성산소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을 조사했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진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해주는 것도 이러한 여성형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타민 D는 사실은 여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피부 그리고 다른 신체의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프로스카 즉 피나스테라이드 5mg짜리를 4등분으로 쪼개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은 보통 이제 처음에 제조될 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그러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 잘라보시면 가루 같은 것들이 막 부서져서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이러한 가루들이 우리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 태아의 이제 기형에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드시는 행동은 절대 비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형 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성분들 중에 여성형 탈모 있으신 분들이 저는 그러면 바르느냐만 써야 돼요? 뭐 바르느냐 먹느냐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두피치료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모발의 상태 그리고 그분의 뭐 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께 가서 지금 본인의 여성형 탈모 상태를 진단받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스의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